네, 그러면 이어서 동아시아사 정답을 한번, 아니, 정답이래. 동아시아사는요, 제가 좀 설명을 할게 있어요. 동아시아사는 설명을 할게 있는데,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동아시아사가 없었어요. 그때는 한국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약간 내용이 중복되는 한국 근현대사가 없어지게 됐어요. 이게 없어지게 됐냐면, 그 1학년 때 한국사 과목이 있는데 문과생들만 한국 근현대사를 따로 배우는데 이과생들은 한국 근현대사 부분을 안 배우고 가게 되는 거야. 그런 이유로 한국 근현대사 과목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생긴 역사 과목이 동아시아사예요. 이제 동아시아사의 원래 취지는 아시는 분들은 알죠? 그 뭐냐? 대한민국, 중국, 뭐 일본 등등 동아시아의 그 역사들 뭔가 좀더 세분화시켜서 그래서 좀 일본 역사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 생각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일본사를 배우는 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하도 이제 과거사 청산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동아시아 우리가 동아시아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제 강점기 때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관계가 이어졌으며 그 우리나라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국권을 그렇게 침탈을 했는가 사실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동아시아사를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때는 그게 없 교육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때는 교육과정이 없었던 이 동아시아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오신 분들 업 버튼 한 번씩 좀, 네, 더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한국사 때는 좀 TMI가 좀 많긴 한데 이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TMI를 할래 할게 별로 없어요. 우리 때 교과서가 없었거든. 그래서 같은 신석기인데 한국의 신석기가 아니고 동아시아의 신석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제가 해설을 좀 많이 참고를 한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자. 그리고 가시대. 농경이 시작됐고, 신석기 시대죠? 신석기 시대면 일단 불교는 없어요. 이보세요. 이보세요. 여기는 신석기예요. 불교는 없어요. 불교 몸에 해로우니까 그냥 푹 쉬세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갑자기 왜 의사 양반 대사가 나와. 아, 심형물을 너무 많이. 네, 간석기를 사용했죠. 정답 2번이에요. 네. 철제무기. 어쨌든 철제무기는 이게요. 청동기 시대 때는요, 청동기 시대 때는 이제 그게 나와요. 청동기 시대는 그 무기는 청동기로 잘안 갔어요. 그러니까 농경기구가 청동기 농경기구가 안 나왔어요. 청동기 시대 때도 돌카했었어요. 그러니까 청동기가 워낙에 이게 물질이 귀하다 보니까 그 약간 제사 지낼 때 쓰는 물품? 아니면 뭐그 뭔가 권위의 상징? 이런 걸로 나온 게 청동기예요. 그래서 비파형 동검은 네. 사실상 그런 주술적인 약간 그런 도구? 자, 그리고 이제 문자 만들어 쓴 거는 청동기 이후예요. 그러니까 4대 문명 그 형성의 조건이 청동기 이상의 문명을 요구를 해요. 자, 2번. 시로 보는 동아시아사. 자, 뭐 이런 시가 있대요. 여기서 좀 알아둬야 될 단어 몇 개만 좀그 알아둘게요. 선우. 이 선우는요.
당시 흉노족이 그 흉노족을 흉노족의 왕을 선우라고 불렀어요. 그 나중에 유목민족들이 왕을 가한이라고 불렀잖아요. 가한이라고 부르기 전에 흉노는 선우라고 불렀어요. 그렇고 그래서 이 나라는 흉노죠. 그래서 왕소군이 그 선우의 호아니아 선우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씨를 지어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정답은 5번이래요. 좌현왕 우현왕. 근데 이게요. 그 흉노가 나중에 그 동쪽으로 동쪽 세력하고 서쪽 세력을 나뉘거든요, 결국은. 근데 이제 동쪽 흉노는요. 어디로 가냐면요. 나중에 한 나라가 망하고 그 삼국지 시대 오잖아요. 삼국지 시대하고 그 서진 시대 때 이제 서진이 망하고 오호 16국 시대가 들어와요. 오호 16국 시대가 되는데 이때 그 흔히 우현왕 그 동쪽 흉노가 중국 대륙으로 돌아와서 이 5호 중에 하나가 돼요. 근데 그 이후 흉노는 어떻게 되는지 알기려고요. 그 다음에 아마 그 서양에서는 후운족이라고 불렀는데 흔히 뭐 이게 번역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좌현왕 쪽은 나중에 유럽으로 가요. 그래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촉진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쪽 훈족은 서로마까지 쳐들어가거든요. 서로마까지 쳐들어가는데 서로마한테는 져요. 이 서로마가 게르만족 용병들을 동원을 했기 때문에 이겨. 근데 문제는 그 게르만족 용병들에 의해서 서로마의 마지막 황제인 로뮬루스 아우구스투스는 그냥 그 누구도 그 관심을 두지 않는, 어쨌든 그 무관심 속에서 그냥 서기 475년에 언젠가쯤에 그냥 폐위가 돼 있어요. 그냥 로마의 마지막 황제는 로뮬루스 아우구스투스라는 것만 알려져 있고, 이 로뮬루스 아우구스투스가 언제 폐위돼서, 그리고 서로마 제국이 언제 멸망했는지는 정확한 날짜, 한 475년이라는 것만 알려져 있지, 정확한 날짜는 그 누구도 몰라요. 관심이 없었거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3번. 도호부. 중국의 변방 통치 기관. 당나라죠. 그래서 6개의 도호부를 돕고, 근데 여기서 그 안사에 난 이후 점차 소멸이 됐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가야 될 거는 안동도호부가 있어요. 이 안동도호부를 원래 당나라는 평양에 설치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원래 그 신라하고 협상을 했던 거는 대동강 딱그 대동강 경계를 해가지고 남쪽이 신라가 가기로 했고 고구려 땅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평양부터는 당나라가 이제 갖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나라는 처음에 안동도호부를 평양에 설치해요. 도호부 그 밑에 도덕부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당나라가 어떤 야욕을 갖고 있냐면요. 안동도호부를 평양에 설치하고요. 그리고 웅진도덕부를 옛날 백제 땅에다 깔아요. 그리고 옛날 신라 땅은 계림도덕부라고 하고 그래서 신라 왕을 계림도덕으로 임명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에 반발해서 일단은 문무왕이 그 웅진도덕으로 임명된 그 부여융하고 이제 그 뭐냐 서로 결의를 다지기는 해요. 친하게 지내라고.
그러니까 그 공교롭게 웅진도독으로 오게 된그 부여윤 같은 경우도 원래 그 당나라에 끌려갔다가 백제 부흥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결국 이제 백제 부흥군을 진압을 하죠. 서로 손을 잡으면서. 근데 이때는 문무왕이 참아요. 이때는 참고 고구려를 멸망하고 나서 이제 노선을 바꾸지. 그래서 이제 나당 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당나라는 그 이후 웅진도독부하고 기림도독부는 폐지하고 신라땅으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제 안동도호부는 평양은 너무 전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웅진도독부하고 기림도독부가 설치된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더큰 단위인 도호부를 평양에다 깔려고 했던 거야.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전방적인 평양에 도호부를 둘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안동 도호부는 평양성이 아니라 요동성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래서 당나라 지배력이 딱 요동반도까지만 딱 미치게 돼요. 근데 이제 요동반도는 그래서 그 나중에 발해가 요동반도를 100%다 찾지는 못할 거예요. 몰라, 이제 그 당나 그 고려의 발해 무왕 때그 당나라하고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사실 그때는요, 서로 전쟁 그만하길 잘한 게, 발해 문왕 때, 발해 문왕 때가 발해 전기의 전성기였고요, 발해 선왕 때가 발해 후기의 전성기였어요. 그리고 딱그 시기가 당나라 전기 전성기가 태종 때고, 당나라 후기 전성기 때가 현종 때거든요. 당나라 현종 시대가 겹친단 말이야. 그 정관의치, 개관의치라고 하잖아요. 뭐안 싸우기 잘한 거야. 자, 어쨌든 그래서 당나라 신라하고 연합해서 백제를 멸망시킨 거, 이게 정답이죠. 뭐좀 얘기가 좀 TMI로 갔는데, 그래요. 몬무천왕. 자, 천황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일본이죠. 당의 의례를 모방하여 정했고, 다이호라는 연호를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일본은요, 다이호 윤령을 반포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5번, 밑줄 친 우리 왕조. 자, 통화 20년, 통화 22년. 그래서 이때의 연호는요, 그 그래가지고 뭐냐, 이때 이제 통화는 송나라의 연호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고려가요, 원래 중국 연호였었다가 그 광종 때 5대 10국 시대니까 광덕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썼었어. 그러다가 광덕을 폐지하고 이제 후주가 중국 대륙을 통일하면서 후주의 연호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북송이 들어서면서 북송의 연호를 따라 쓰기 시작하다가, 이제 서희가 외교 단판을 하면서 그때 조건을 간게 있어요. 그때 고려가 거란의 연호를 쓰게 됐어요. 1차 전쟁하고 2차 전쟁 끝나고, 이때 고려가 거란의 연호를 쓰다가, 그때 이제 3차 전쟁 때, 좀, 그래, 3차 전쟁 끝나고 이제 거란하고 수교하면서 연호는 써줘요. 연호는 써주는데, 네, 좀 그런 거지. 천리장성을 쌓지. 그러다가 이제 문종시대 때 다시 그 송의 연호로 바꿔요. 북송의 연호로 바꾸고, 그 다음에 고려 예종 때그 금의 연호로 바꾸고요.
고려 인종 때. 아마 예종 때 아마 금의 연호로 바꿀 거야. 그때 형제국이 됐고 인종 때 군신관계가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 고종 때, 고려 고종 때그 아마 몽골과의 전쟁이 끝나면서 이때부터 몽골의 연호로 바꿔요. 그다음 이제 명나라 연호로 바꾸고 그렇게 하고 이제 조선 시대 때 사실 독자적인 연호를 잘안 써요. 그러다가 이제 대한제국 때그 광무라는 연호를 쓰게 되지. 뭐 어쨌든 그래요. 5번의 정답은 2번. 여진에서 사람을 우리 왕조로 보내서 조근했다. 거란. 고려에선 사신을 보내 송을 쳐서 이긴 것을 축하하며 예를 다했다. 그래서 이 통화 20년, 거란의 연호인 거예요. 거란의 연호예요. 송을 쳐서 이긴 걸 축하한다는 거는요, 사실 이거는요, 사실 거란이 북宋하고 전쟁을 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전투가 좀 약간 흐지부지 된 상태. 그러다가 이제 통화 22년 12월, 송나라가 우리 왕조, 거란의 화친을 요청하면서 태후를 숙모라고 부르고, 자, 숙모라고 부른다는 거는요, 네. 거란의 태왕을, 거란의 전황을 숙부라고 하겠다. 어쨌든. 그래서 태후를 숙모라고 부른다. 이런 의미는 이때, 송하고 거란이 형제 관계를 맺게 돼요. 그랬는데 해마다 은 10만 냥과 비단 20만 필을 보내겠다고 했다. 이에 화친을 허락했다. 되게 웃기죠? 형님 나라가 동생 나라한테 곡물을 은하고 비단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화친해줘. 그래서 동생이 오히려 화친을 허락하는. 이 사건이 전현의 맹이에요. 이 사건이 전현의 맹인데, 참이 전현의 맹이라는 게 되게 막장 관계가 된 거야. 동생 나라한테 공물을 바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거란이 북송을 예의상 형님으로 모셔준 것일 뿐이지, 사실 이 전현의 맹이 맺어진 시점에서 고려, 거란, 북송 중에서 이 3대 세력 중에서는 거란이 파워가 좀 셌다는 거. 이때는. 네. 그래서 이 거란에 대한 설명. 이 북송이 사실 거란을 그렇게 크게 뭐라고 못했던 건 연운 16주 문제가 있어요. 이 연운 16주 문제가 정답 2번인데요. 이 몽골 침략으로 멸망한 게 아니고 금나라하고 북송의 연합으로 망한 거예요. 그래서 거란이 연운 16주를 얻게 된 배경은요, 이거는 5대 19까지 건너가야 돼요. 이게 5대 19기, 당나라 멸망 이후, 당나라 정부를 멸망시킨 가장 큰 세력이 5대예요. 이 5대라 함은 다 후자가 붙긴 한데, 이제 시대 구분을 위해서 후자가 붙는 건데, 양나라, 당나라, 진나라, 한나라, 주나라. 이 5개 나라가 5대예요. 이 5개 나라가 5대고, 그 다음에 이 5대가 한 개의 나라고, 그 이외에 9개 나라를 포함해서 19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5대 19국 시대. 그런데 이 5대 19국 시대 때, 그래서 첫 번째, 후량이 망하고, 그 다음에 당나라 황족이 다시 후당을 세워요. 그런데 세 번째 후진 석경당이라는 사람이 후당을 멸망시키면서 이때 거란의 힘을 빌려요. 후진이 거란의 힘을 빌리면서 이 후당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대가로 후진의 석경당이 거란한테 북쪽 땅을 넘겨주는데 이 지역이 연운 16주 지역이에요. 이 연운 16주 지역이고 근데 이제 후진이 얼마 안 가고 나서 야 우리 연운 16주 내놔. 우리 뭐냐 우리도 이제 클 만큼 컸어. 국가 체계 잡혔어 하니까 거란이 빡쳐가지고 네 후진을 그 깔아 뭉개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후한이 일어나는데 이때 후한이 그 거란을 몰아내고 다시 그 땅에 이제 후한을 이제 세우는데 이 후한이 그 후주하고 북한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북한까지 합해서 19인 거야. 합해서 19인 거고 근데 이제 그 이제 후주를 세웠던 곽씨 그 이 곽씨 집안이요. 약간 이제 그 후주를 세우고 약간 그 곽위라는 사람이 세우거든요. 곽위라는 사람은 근데 후주를 세운 지 얼마 안 가서 죽어요. 그래서 그 다음 황제가 사실상 19을 다 정복을 해요. 그래서 일단 통일을 해. 그리고 그 연운 16주를 되찾기 위해서 북진을 하다가 죽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전쟁을 하려다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황제가 즉위를 했는데 황제가 너무 어린 거야.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요 나라가 쳐들어와요. 요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사실 그 아마 후주 세종일 거예요. 후주를 그 중국을 거의 통일을 했던 황제가 후주 세종인데 이 과정에서 사실 이 통일 전쟁 실질적으로 지휘한 장수는 백전노장 조광윤이에요. 이 조광윤이라는 장군이 결국은 북송을 세우고 황제가 되는데 그 뭐 이제 그렇게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조광윤이 막상 자기는 장군 출신인데 황제가 되고 나서 그 신하들의 군사권을 다 자기한테 넘기라 그래요. 문치주의를 해버려. 그래서 일어난 게 이 전현의 맹이 맺어질 수밖에 없는 이 배경이 여기서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고요. 참 뭔가 막장이지. 자, 6번. 다음 일기에 나타난 시기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는데요. 자, 작은 배를 타고 온 신라인이 전하기를 신라 사람이 전하기를 장보고가 신라의 왕족과 공모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며 그 왕족이 왕위에 올랐다고 했다. 신무왕이 즉위를 했죠. 김우징이. 그리고 적산 법원에 머무르게 됐다. 이때 동아시아 당나라 신라방이 있죠. 당나라에 이제 신라방이 있는 건데 그 9세기 동아시아 상황. 그래서 엔린이 쓴 입당구법 순례행기에 나온 얘기래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그 8세기 그 헤이안 시대 어쨌든 그 역사가 이제 그 이어지는 그 시대가 되는데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6번의 정답은 3번. 자 그리고 7번. 호라즘 샤는 상인들을 상의하고 살해하고 물건을 빼앗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호라즘의 술탄이 이에 분노한 그는 자신의 아들인 주치와 차가타이, 오고타이 그리고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호라즘을 정벌했다. 주치가 첫째 아들이고요. 차가타이가 둘째 아들, 오고타이가 셋째 아들. 그 오고타이가
여기 그 태무진 다음으로 황제가 되는 그 오고타의 가한이에요. 그래서 수십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호라즘을 정벌해버리죠. 그래서 네, 이 천호백호제를 정비를 하게 되지. 다루가치라는 그 다루가 몽골 말로는 다루가치고 한자로 말할 때뭐 천호 뭐 이런 그 벼슬이 있어요. 자, 8번. 간파리, 인도 최남단. 5. 영락 6년, 황제가 정화를 보내서 그 나라 왕에게 비단 등을 내려줬다. 영락 13년. 자, 영락이라는 황제가 나왔고, 정화가 나왔어요. 네. 정화는 환관 출신이죠. 고자죠. 그래서, 해외 원정을 해가지고 당시 동아시아 시기를 보면 마르코폴로는 그앞 시대예요. 중국과 가만 무역이 전개된 시기 8번. 그래서 그 사신을 보내서 그 공물을 바친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락이라는 단어하고 혼동을 하면 안 되는 게요. 고구려 광개토태왕이 연호가 영락이었어요. 그래서 영락 몇 년, 영락 몇 년, 그렇게 불렀어. 자, 9번 갈게요. 아카마스공이 사서 오경을 옮겨 쓰면서 후지와라 세이카에게 외훈을 청하게 완성했다. 일본에서 뭐 가를 알고자 하면 이 책을 유학을 알... 가강선생? 발문을 붙였다. 근데 이거 성리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몽골에서 송나라에서 주희가 집대성했던 그 학문. 사실 이 주희를 우리는 흔히 주자라고 불러가지고 주자학 이런 학문이 나왔잖아요. 그렇다고요. 그리고 심증리와 지행 합의를 강조. 그리고 해체 신서 편찬 계기로 발전. 백만탑 다란이 경우. 백만탑 다란이 경우? 이건 또 뭐야? 자, 10번. 네. 이거 임진왜란. 이거 임진왜란 때 얘기죠? 일본이 형이라는 얘기야. 교린. 4대. 동시에 시행되어도 서로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4대 교리는 방도가 있다. 그래서 10번 정답은 4번인데요. 그래서 이때는 그거예요. 뭐냐. 이때 정묘호란. 정묘호란 때는요, 청나라가 이때는 후금이 그래, 우리가 형하고 니네가 동생해. 근데 이제 조선이 사대교리인 방도가 있다. 그래서 동시 시행되어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명과의 관계는 유지한다. 이게 조건이 됐어요. 그래서 라식이에요. 정묘란. 근데 결국은 이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병자호란 1636년에 조선은 결국 명과의 국교를 끊어야 됐어요. 자, 그리고, 아, 이거는 그림 그린 거네. 동아시아 무역의 주요 결제 수단. 그, 주요 결제 수단 은이 있어요. 특히, 명나라 때 일조편법, 청나라 때 지정은제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네, 은을 거래를 많이 했어요. 은을 거래를 많이 했고, 그래서 11번 정답은 5번이죠. 12번. 오삼계가 죽었다. 아들이 베이징에서 사망했다.
정성공의 아들은 세력이 강성하다. 이 오삼계라는 사람이 아마 청나라 초기의 인물일 거예요. 그래서 중국 청계령 실시, 약간 이 상황인 것 같아. 그 반청 세력의 저항이 이어지니까 청계령을 내리고, 그래서 그이 세력을 다 진압하는 때가 강희제 시대예요. 그리고 13번. 그 동아시아의 서민 문화 이기 네덜란드 상관장의 중계로 나가사키에 있던 일본인 의사들과 알게 됐다. 그래서 명성을 듣고 나가사키로 왔다. 유럽의 학술을 애호하는 일본인 학자들이 모이는 명소가 됐고, 과학적 교양을 중시하는 경향이 확산되어 갔다. 그래서 13번의 그 정답은 기역과 리을인데요. 그래서 한글 소설, 경극, 막 이런 게 있는데, 대월사기는 13세기, 그리고 쇼토쿠 태자, 이거는 저기 6세기 후반, 7세기 전반. 그래서 쇼토쿠 태자 가르치는 거는 이때 승려가 가르치잖아요. 삼국에서, 우리나라 삼국에서 일본으로 그 불교를 전파해요. 자, 14번. 아편전쟁. 그리고 운요호 사건. 운요호 사건이라 하죠. 그래서 가와 나 사이, 가는 조선의 그 철종 시대일 거예요. 아니야, 조선 헌종 시대일 거예요. 그 조선 헌종 시대 때 기해박해가 있었고, 그 뭐시냐? 헌종 시대 때 기해박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 기해박해 맞나? 순조 죽은 다음에 헌종 시대 때 기해박해 아편전쟁 있었고 나 시대는 고종 시대 이 사이 철종 때 있었던 사실 뭐 진주밀라 뭐 이런 거 있겠죠? 그 근데 일본이 운요호를 이때 그 먼저 만들 수 있었던 배경은 일본은 먼저 개항을 했거든. 이 시기에 일본은요 이미 그 메이지 유신했어요. 이미 메이지 유신을 해가지고 운요호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참 그때 우리가 일본한테 밀리게 된 계기가 그때부터예요. 좀 안타깝지? 자, 15번 서문. 중국 바깥에는 만국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 그리고 이들 간에 질서가 없다면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는가? 미국인 선교사 윌리엄 마틴이 이 책을 번역을 해요. 번역을 하고 중국어에 능숙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게 번역을 해요. 동치 3년, 1864년이래요. 1864년이면요. 그 고종 시대예요. 15번의 정답. 4번인데, 이 만국공법. 그, 윌리엄 마틴이 휘트네 국제법 저서를 중국어로 번역한 책이고, 근데 이 만국공법이 제국주의 열강이 다른 나라 침략을 합리화하는 논리로 이용이 돼버린 거야. 근데 이제 안중근 장군은 만국공법을 되게 준수를 했던 사람이죠. 문제는 이 만국공법 때문에 좀 곤욕을 치르긴 했지만.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16번. 반제국주의 민족운동. 동아시아의 민족운동 입력하시오. 반제국주의의 성격이 띄었어? 아니면 돌아가고 예멘 넘어가. 그래서 가. 가에서 여기서 통과하면 예. 틀리면 아니오인데, 그에서 통과한 게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과 5.4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개혁은 절대 아니죠. 의회 설립 요구하진 않아요. 전제군주제 지향은 당연히 아니에요. 헌법 개정의 결과를 가져오진 못했어. 정답 4번이죠. 파리 강화회의.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 우드로 윌슨에 의해서 파리 강화회의가 있었고,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아서 3.1운동과 5.4운동이 일어났는데, 뭐 그랬어요. 17번. 증국법. 중국이 지켜온 도덕과 윤리가 사라져버렸다. 천주의 가르침을 숭상하고 지상부터 잡부까지 모두 형제라 칭한다. 태평천국이죠, 이거. 홍수전이 얘기 나오면. 자, 손문. 근데 사실 태평천국은요, 가톨릭이 아니라 이단교리예요. 태평천국이 이단교리. 17번 동아시아 민족운동. 그래서 그래서 이후 양무운동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양무운동은 결국 청일전쟁에서 지죠? 네. 이 중일전쟁 발발은요, 일본이 남경을 공격해서 난징 대학살을 일으키면서, 사실 그래서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돼요.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서 전개된 거는, 이거는 아니죠. 변법자강운동일걸? 이거 차별대우, 이거 이모군란. 일본 헌법이 제정된 결과? 네, 이건 얘기 안 할게요. 18번. 박경민 씨가 쓴 소설 토지예요. 인명이, 일본이 항복해야 인명이 덜 상할 텐데. 자, 소련이 일본의 공격을 개시했다는 보도. 1945년 8월에야 소련은 이 아시아 태평양 전선에 참전을 하게 돼요. 소련은요, 원래 그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나치하고 그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그러다가 나치가 상호 불가침 조약을 깨뜨리고 동쪽을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폴란드를 넘어가지고 넘어가 버리면서 계속 스탈린그라드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소련이 베를린까지 넘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이후 소련은 쉬고 있다가 이제 사할린을 되찾기 위해서 그 1945년 8월에 참전을 선언을 해요. 미국이 일본 본토에다가 핵무기를 떨궈버리니까, 핵미사일을 떨구니까. 자, 그 이제 18번. 그래서 소련이 참전, 그리고 서희, 클린 락군의 예상한 대로 조선이 불바다가 되면 어떡하나. 불바다가 되진 않았죠. 이념 대립으로 피바다가 됐지. 그래서 18번, 선택지 1번, 우창 봉기는 1911년이에요. 이거는 이제 신군이 봉기하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신의 혁명이 일어나죠. 흠정 헌법 대강 공포, 1908년. 그리고 530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 1925년이에요. 이거는 1945년. 그리고 포츠머스 조약 체결이 1905년, 러일 전쟁이 후속 조치로. 이 포츠머스 조약은요, 그 당시 미국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주선을 해요. 그리고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1905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19번. 이 전쟁이 격렬했을 때 하노이 미군 폭격기 B-52에 폭격을 받았다. 자, 이거 베트남 전쟁이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은 한국 전쟁이었고, 그 다음으로 큰 규모가 베트남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세워졌는데요. 그래서 미군에 맞서 싸웠다. 그래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이겨요. 베트콩. 그래서 정답 5번. 이거는 전혀 다 관련이 없는 얘기들이죠. 자, 20번. 호원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는 6월 민주항쟁. 대만도 1987년의 민주주의 성과. 국민당 정부의 독재에 저항을 했어. 그래서 20번. 네. 계엄령이 해제가 돼요. 이때. 그래서 가 4.19가 아니죠? 유신체제는 이미 박정희 전 대통령 닭갈비 마사오가 죽으면서 붕괴했고, 정답 3번이 정답이에요. 이 천안문 사건은 중국 본토예요. 일본 수교는 이때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사도 여기서 끝났고요. 저 여기서 잠깐 그 휴식을 한 다음에 저는 세계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